아, 네. 저는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17학번 이정인입니다.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파스타 이런 것도 좋아하고, 피자 이런 거. 그리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하철을 타봤는데요. 휠체어를 타니까 아무래도. 지하철을 이용하면 마주하게 되는 계단, 계단, 그리고 계단. 일단 지하철 타면은 엘리베이터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제 어디로 가는지 좀 막막한 편이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까 봐 이런 생각 때문에 좀 피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많이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힘들었지만 이정인 학생에겐 지하철을 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정인 학생은 학우들과 함께 새로운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도, 일명 배프맵. 한양대학교랑 동심리에 있는 카페나 술집, 그리고 밥 먹는 데를 조사를 해서 그런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고 장애 학생들이 갈수 있는 공간을 표시를 해서 그런 공간을 지도에 담은 거,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놀랍게도 한 컨퍼런스에서 나온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행복나눔재단에서 젊은 사회 혁신가 분들을 모아서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또 네트워킹하는 자리입니다. 이 장애 접근성 지도는 작년에 SIT 컨퍼런스에서 처음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서로의 아이디어가 더해져서 장애 접근성 지도라는 좋은 프로젝트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아이디어만 나왔을 뿐인데 사회 혁신가들이 힘을 모으면서 일이 구체화됐습니다. 한 소셜벤처에서 드론을 날려 지도를 찍고 서울 시내 10여 개의 대학교가 협력해 정보를 모았습니다. 올해 1월 장애 접근성 지도 1.0 버전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캠퍼스 안에 정보만 나온다는 한계가 있어서 정보를 학교 주변으로 확대한 장애 접근성 지도 2.0 버전인 배프맵이 탄생했습니다. 일단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곳은 거의 없고요. 특히 들어갈 때부터 턱이 되게 많아요. 왔다 갔다 편하게 장애인 혼자 휠체어로 혼자 할수 있는 건뭐 10군데 정도도 안 됐던 것 너무 무작정 거를 길이 어디로 못 펴가고 저 앞으로 들어가는 예전엔 솔직히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다니고 계신지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좀 그런 걸 신경을 별로 안 쓰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이런 불편함이 있구나를 알아서 좀 장애인분들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의 시선이 진짜 어딜 가도 휠체어에 꽂혀 있다는 게 저는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아요. 휠체어를 쳐다보는 시선? 네, 오히려 제가 더 느끼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바뀌어야 될게 그냥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더 나은 사회를 향한 디딤돌 역할을 할 배프맵. 배프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계시는 사회 혁신가 분들을 모으고 있어요. 올해는 또 청년 자립과 관련된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혁신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기획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점점 커지게 되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활동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뭔가 한번더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볼수 있는 거잖아요. 앞에, 앞에, 앞에.